참 떡스린하게 하네. 아, 너무 구수하게 네. 잘해요. 그래요, 네. 정하나 씨. 정통 두로창법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하, 밤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명동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착. 야, 그럴 때 그냥 앞에서 그냥 이것도 드세요 하면서 내미는 그 아름다운 손, 지원양의 손. 아. 그게 바로 지원이의 마음이죠. 아, 그렇습니다. 네. 네. 좋아요, 좋아요. 다음 무대 또 소개할까요? 네, 네. 이어지는 순서는요. 네. 이것이 가요다 시간입니다. 오늘 준비하신 가수분은요. 네. 그 사람 찾으러 간다의 주인공 류기진 씨가 준비했던 겁니다. 류기진 씨, 네. 예, 궁금하네요. 박수로 인사. 안녕하세요, 류기진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부르면 부모님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. 그래도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께서 살짝살짝 콧노래로 따라하시곤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서 즐겨 부르시던 노래 남인수 선생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절이니까 한마디만 사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잡지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옛날에 어머니께서 콧노래 부르시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. 자,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는 제 신곡 사랑도 모르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